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지역에서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오늘의 도전이라고 여기 이걸 한번 해보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참으로 영광이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295명이 지금 참여를 했네요. 자, 오늘의 챌린지를 한번 해봅시다. 스타트 하기 전에 잠시 알려드리자면 25,000점이 만점이에요. 그래서 한 라운드에 5,000점씩 만점이고 5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3분 내에 맞춰야 되는 게임이에요. 지리 감각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요령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짚어드리면서 해보도록 하죠. 자, 볼까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일단 길 같은 걸좀 봐야 되고요. 저 길이 넓은지 좁은지 다소 좁아 보이네요. 지금 표지판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표지판이 어디 있나 모르겠네요. 아, 여러분 길이 좁은 걸 보니까 좀 유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화산처럼 돼 있네요. 그렇죠? 화산하면 또좀 약간 추운 곳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더운 곳인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완전 화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에트나 화산 아닐까요? 혹시 시칠리아 같은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지중해 분위기가. 관목 같은 것도 그렇고, 사이프러스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이프러스인가? 완전. 올리브 나무가 있으면은 빼박 시칠리아일 것 같은데, 여러분 시칠리아 같은 분위기. 아, 시칠리아 가본 적이 있어요, 뭐랄. 아, 여러분, 이런 거 보니까, 아, 이런 거 예쁘네요. 그쵸? 이런 거 예뻐요. 기독교 국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같진 않고요. 그쵸? 아무리 봐도 미국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야, 이 화산이 이게, 아, 베수비오 화산인가? 혹시? 이게 포도나무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잠깐만, 여기가 북쪽으로, 화산이 있다. 아무리 봐도 시칠리아 같은 느낌. 시칠리아는 네로 다볼라라고 하는 품종의 포도가 나오고요. 굉장히 맛있는 와인 생산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시칠리아인지 아닌지 모르고 저쪽에 조금 인적이 조금 있는 곳으로 조금 유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로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 찍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거, 야, 현대적이네요. 아니네요. 아니네요. 이게 뭐야? 귀뚜라미? 귀뚜라미? 귀뚜라미 아니에요, 이거? 아, 여러분. 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스에 산이 많아요, 또. 그죠? 그런 쪽에, 이런 쪽에. 네, 그리스 맞았죠, 여러분? 그리스였는데 235km 떨어진 지점이네요. 조금 북쪽에 찍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북쪽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데보다. 그리스인데 저쪽에 테살로니키 옆에 있는. 저는 여기 시칠리아 여기도 화산 같은 게좀 있군요. 테살로니키에도 저 옆에도. 저는 여기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저기 어디냐면 어디지? 여기 시칠리아 여기. 여기에 에트나 화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그 아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문자를 딱 보니까 그리스 같아서 그리스 했는데 맞았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전에 귀뚜라미 이거는 진짜 재밌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있는 거 아닐까요? 아, 미국 같은데요. 픽업 트럭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좀 미국 같고요. 미국 아니면 캐나다일 것 같고, 보아하니 침엽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미국의 북동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그런데 사실은 어려워요. 미국 대륙, 북미가 제일 어렵습니다. 워낙 땅덩어리도 높고 넓고 풍경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저기 표지판이 있으니까 저거 한번 보죠. 레이크 샬롯. 여러분 여기 보면 조금 이상하죠.
일드는 괜찮은데 센터가 E하고 R이 밖에 있죠. 영국식이죠. 캐나다인 것 같아요. 캐나다인 것 같고요. 캐나다면 캐나다에서 퀘벡주는 프랑스어를 자주 쓰는데 여기는 영어를 쓰는 거 보니까 서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캐나다의 서부로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지금 근데 또 이런 게또 걸리네. 노패싱 존. 이거는 또 미국에밖에 없는 건데. 아, 참. 근데 이런 게좀 헷갈려요. 그죠? 이게. 아, 그러면은 혹시 캐나다와의 접경이 아닐까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미국일 수도 있죠. 미국일 수도 있어요. 미국의 북동 저기 캐나다하고 접경, 뭐 미시간주나 잠시만 여기 좀 볼까요? 잠시만 좀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가 있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센터가 영국식으로 쓰여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네요, 여러분. 지금 단서가 여러 개가 지금 80km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캐나다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조금 서쪽 미네소타 근처. 찍어보겠습니다. 예. 아, 틀렸네요, 여러분. 야, 캐나다가 맞긴 한데, 야,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이걸 어떻게 맞춰요? 노바스코샤라는 데인데, 무려 몇 킬로미터, 2300km 떨어져 있네. 아유, 엄청 떨어져 있네, 그죠? 하여튼, 제일 어려워요. 북미가 제일 어렵습니다. 다음 3라운드. 아, 1라운드 잘 맞췄다고 좋아했는데 2라운드에서 또 깎아먹네요. 아, 여기는 딱 보아하니 도로 상태 전신주가 있고 그다음에 보아하니 러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쪽 아니네요.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게?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써있네. 예, 뭔가 약간 슬라브 언어인 것 같기도 하고, 아, 터키 언어인 것 같기도 하고, 러시아가 터키랑 접경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터키와 러시아의 접경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어우, 이거 진짜 여기 넓네요. 뭔가 어딜까요? 전혀 감도 못 잡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 뭐라고 써있나 또 봅시다. 집들이 굉장히 농가들이 저렇게 있고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를 말들이 써 있는데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이게? 발음도 못하겠네요. 마트유스? 라트비아 같은 데인가? 다소 러시아 같은 분위기. 동유럽 분위기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카르마. 이게 농촌이네요, 그쵸? 집은 뭐, 이렇게, 뭐, 나쁘지 않은 편으로 보입니다, 그쵸? 아, 동유럽인 것 같아요. 근데, 터키어 같은 게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터키랑 접경이 불가리아인가? 아니야, 불가리아래 이런, 그게 아니죠. 마케도니아? 여긴 다 그거 쓰네요, 여러분. 저게 뭐지? 키릴 문자 쓰는데, 봐. 이런 게좀 비슷하다. 이런 거, 그죠? 이런, 루마니아, 아니면, 몰도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몰도바 찍어볼게요, 한번. 와, 비슷했다. 몰도바 맞았나? 아,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몰도바가 아니라, 여기다.
아, 헝가리어가 이렇게 쓰는구나. 헝가리어. 헝가리였네요. 좀 되게 낯선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헝가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예. 헝가리어 완전 시골이네요. 헝가리와 어디에 접경이냐면, 봐. 헝가리와, 여기 어디야? 우크라이나에 접경이네요. 참. 동유럽입니다, 동유럽. 다음에 여긴 어디야? 어딜까요? 여기는 딱 보아하니. 이것도 낯선 언어가 나오네요. 그죠? 아닌가? 프리미엄 UBA 아니네. 영어인데. 뭐라고 써있나 봅시다. 막시마. 막시마? 남미 같은 데인가요? 와, 이거 어디야? 짐작도 못하겠네. TLM. 슈퍼 키노. 토도 파라수 카미노. 완전히 그거 같죠? 무슨. 남미인 것 같죠? 스페인어인가? 와, 여러분, 그 무슨 야자수 같은 게 있는데? 사막 같은 지형인데요? 멕시코인가? 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시 지구는 넓네요. 그쵸? 아, 저기 무슨 간판이 있는데 저거 좀 봤으면 좋겠는데. 뭐가 써있다. 자, 봅시다. 코카콜라인 것 같은데요? 마리스코스. 마리스코스. 어딜까요? 저기 뭐 불난다. 뭐야, 저게. 멕시코에 시날로아 같은 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빨리 좀 찍어야 될 텐데. 사실은 남미도 넓잖아요. 어딘지 특정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뭐라고 써 있냐. 멜라짜. 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이런 거 보고 그냥 대충 알아맞혀야 될것 같아요. 멕시코로 한번 찍어 볼게요. 다른 나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대로. 멕시코도 넓네요. 그쵸, 넓어요. 맞았다. 야, 이거는 진짜 요행으로 맞췄습니다. 예. 치와와 쪽이 아니라, 소노라 사막도 아니고, 이쪽이었네, 이쪽. 시날로아였네. 여기 마약 카르텔이 옛날에 있었죠. 시날로아 카르텔. 어우, 무섭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였네요, 여기. 그래도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예, 만족합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15,000점 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어딜까요? 문명국의 냄새가 벌써 탁 나죠? 미국이네, 미국. 미국, 그죠?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 사우스 메인. 메인주인 것 같습니다. 메인주. 아닌가? 와, 뭐, 예쁘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 국기가 많다는 게, 조금, 국경 지역이 아닐까, 캐나다와, 그런 생각이, 물씬 드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태극기가 많을 필요가 있을까요? 와, 되게 예쁘다, 지역이, 그죠? 캐나다풍 같기도 하고, 예, 미국풍인 것 같기도, 이런 거 보면 미국풍인데, 뉴욕. 피자. 여기 보면, 그쵸? 와, 사우스 메인, 슬라이스 스페셜, 치즈 피자가 3.95달러. 피자집이네요. 미국이네요, 미국. 미국인데, 아, 미국, 어려워요. 미국 어딘지가 제일. 테니 브루크, 던킨 도너츠도 있고, 야,
예쁘다, 그쵸, 여러분, 여기. 지역을 뭐알수 있는 게 없을까? 나파. 워터 서플라이. 야, 여기 미국에, 여러분, 픽업트럭 많은 거 보이시죠? 미국인데, 미국의 북동부인 것 같은데, 캐나다에 접경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한번, 여기도 못 가네, 더. 웨스턴. 있고, 아, 지역을 알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이것도, 참, 이 보면. 아, 참, 미국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의 접경 지역, 메인주니까. 틀리면, 아, 뭐, 비슷하네요, 그래도. 많이 틀진 않았네. 메인주 맞았네. 사우스 메인, 아, 버몬트주였구나. 아, 버몬트주. 아, 다행이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틀렸네요. 여기서 요 아래쪽 여기였네요. 예쁘다, 여기도, 그죠? 역시 접경 지역이라서 캐나다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게 맞네요. 그쵸? 저기 그 국기가 많죠? 그쵸? 이런 것도 하나의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오늘 다 끝났을 거예요. 몇점 받았나? 15,000점 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아까는 여기서 좀 크게 틀렸죠. 여기 역시 이게 지금 캐나다. 캐나다나 미국만 잘 맞춰도 이 게임은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